12월 9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제20회 부산국제아트페어가 지난 2일 부산 해운대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아트페어는 이어지는 순간 변화는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작품을 통해 작가와 관객이 소통하고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어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감을 표현하였습니다. 특별전으로는 K아트 국제교류협회와 함께 사중근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작품의 연계와 한중유물 및 회화 특별전이 준비되어 우리 영혼이 담긴 홍산 문화 작품이 전시되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훌륭한 문화유산을 접할 기회가 없는 대중들이 국제아트페어에서 미술품도 감상하고 고대 문화 예술품도 함께 감상하시면 정말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한편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아트페어는 한국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작가 300여 명이 참여하여 3천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는 아시아의 유일한 미술 장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채널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개성과 실력을 갖춘 신진 작가 공모를 통해 미술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만나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 방송 황병양입니다. 한국미술협회 의정부 지부는 지난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현대미술 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전문단체로서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드리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의정부의 문화 향유의 그 발전에 더욱더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전시회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의정부시의 문화 향유의 수준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모두 꿈꾸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관람하시는 우리 시민 한 분의 한 분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양화, 회화, 서예, 도예, 각 부문 대표 작가 88명의 작품 속에는 의정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노력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창작했던 그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힐링도 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초대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 탄생한 다양한 작품들에서 작가들의 살아있는 강인한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그 미술 초대전이지만 올해는 좀 더 작품의 그 질이 많이 그 향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미술 초대전이 의정부 전역에서 열려서 의정부 시민들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환경적 기반이 코로나19로 더욱 위축된 상황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예술가들. 그럼에도 해마다 다채로운 문화의 향기로 의정부 시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창업과 농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11월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창농타운을 개관했습니다. 비즈니스 센터와 제품 지원 센터 두 개 동으로 구성된 청년 창농타운은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 등을 융합한 실습형 공간으로 오는 2025년까지 연매출 32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